인도는 만약에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뭐 어떤 뭐 열려 있는 편입니까?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별로 없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이제 FTA라고 할 수 있는 네? 세파가 그 같이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세파가 FTA는 맞지만 네? 좀 낮은 수준의 FTA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의 FTA가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의 메리트는 크진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네.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진출하려고 했을 때 네. 아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레드 테이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통관이라든지 그 밖에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뭐 CDSCO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길어요. 아.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해부적거릴 수가 있고요. 해부적거린다는 건 뭐 해부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잘못했지만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서류가 조금 누락되거나 뭐가 틀리거나 그랬을 때 이거 다시 가져와. 함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관심 없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죠. 네, 많이 힘드네요. 듣고 보니까. 아니, 그거는 사람 못 잘라는데. 그 많이 힘들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예.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빠른 속도로 개선은 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인도의 윗동네 좀 현대화된 도시들 윗동네? 외 말고 밑에는 가기가 좀 쉽진 않죠? 아니에요? 가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가서 막 인프라 같은 것도 잘 안 돼서 뭐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좀 불편해갖고 거기서 뭘 만들어도 어디 윗동네로 배달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아니 지금 저기 그 보시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저기 여기 보시면은 첸나이가 네. 우리 그 현대자동차하고 제반 부품협력사가 거기 다 집대성돼 있잖아요. 첸나이 있죠, 첸나이. 근데 첸나이는 현대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포드도 들어와 있고 GM도 들어와 있고 아. 많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렇게 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 말씀처럼 뭐가 이렇게 어렵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첸나이의 항이 항만 부두가 아직까지 현대화가 좀 덜 돼 있어서 계속 만성적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늦어요.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좀 늦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은 좀 있죠. 그래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게 좀 시급한 과제이긴 하고요. 이미 인도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우리 좀 말씀드리면 성장성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살짝 있긴 하거든요. 자동차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 그럼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교체 수요까지 포함해갖고 3억 대 이상의 휴대폰 그리고 그 중에 반, 그러니까 1.5억 대가 1억 5천만 대가 뭐 저 그 스마트폰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인도밖에 없다. 인도밖에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비싼 폰은 잘 안 팔리죠? 비싼 폰이 지금 삼성이 네. 샤오미한테 2017년 말서부터 졌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아, 1등을 계속하다가 휴대폰에서 2017년 말서부터 샤오미한테 졌어요. 근데 인도에서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갭이 그 지금 저기 이렇게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조금씩 따라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샤오미는 확고 부동한 휴대폰의 넘버원 강자다. 인도에서. 네. 다만 고가폰 지금 우리 정프로님 네. 말씀처럼 그 500불 이상 정도 되는 그 고가 스마트폰에서는 네.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아이폰은 저는 안 써요. 아이폰 쓰는데 마켓 시어가 네. 너무 작아가지고요. 비싸서 못 쓰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휴대폰에서는 뭐 아이폰의 존재감이 있죠. 있죠. 하지만 네. 역시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폰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500불 이상의 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인도 그 릴라이언스 회장이 야 나 딸내미 시집 보낸다. 아들내미 장가 보낸다. 그럼 무조건 가야 되네. 무조건 통신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원래 어제도 방송하더만 이게
휴대폰 만드는 회사 사장은 통신회사 사장이 갑이야. 그렇죠. 그렇잖아. 아, 그렇죠. 예. 거기서 밀어줘야. 밀어줘야 되니까. 그 참고로 저기 휴대폰 그 평균 가격이 지금 인도 그 스마트폰이 네. 161불.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텔레콤이네, 휴대폰, 예, 휴대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지금 5G가 지금 가야 되잖아요. 5G로 네네네. 가야 되거든요. 네. 올해 지금 한참 그 주파수 경매 프로세스가 지금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인도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릴라이언스 그룹의 릴라이언스 지오 이동통신사에다가 삼성이 단독으로 4G 네트워크 장비를 통신 장비를 이렇게 넣었어요? 납품을 했었거든요.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딸 결혼, 아들 결혼 할 거 없이 있으면 무조건 가가지고서 부주금 엄청 냈겠네. 그러니까 축의금 냈을까 안 냈을까? 축의금? 인도 축의금 냅니까? 축의금 냅니다. 저도 냈습니다. 아. 예. 아, 친구나 3일 낮밤을 합니다. 릴라이언스 회장 결혼식인데 보태스라고 돈을 줘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럼 예를 들면 됐습니다. 축의금 저희 안 받을게요. 와서 놀다가만 가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든 가끔 있잖아요. 있죠. 그 참고로 아까 그 릴라이언스 그 무케시 안바니 회장이 예. 그 딸 결혼을 12월 작년 12월 달에 할 때는 그 주변에 그 저기 마을 사람들한테 타운 사람들한테 5천 명한테 하루 종일 음식을 갖다가 계속 줬다라고 계속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베푼 거죠. 어. 그런 사람이 그 우리 저 그 이 기자님 말씀처럼 그 축의금을 받기도 애매하고 다만 받았다면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받았다면 이재용 회장이 봉투에다 얼마나 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부터도 야, 참. 선물 같은 걸로 받았겠죠. 네. 아들 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들 딸은 주로 다른 재벌. 뭐 다이아몬드 집 재벌. 아, 그렇게. 뭐 그런 쪽으로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 스토리를 생각한 거야. 정말 실력은 있는데 집은 가난한 신입 사원하고 그 딸내미하고 했냐? 아니요. 그런 상상을 했을 거야. 그런 거예요. 다른 집안들끼리. 예, 다른 재벌, 준재벌 집 집안끼리. 70년대 했어요, 우리 예. 드라마에 나오던 그 결혼할 때요. 결혼할 예. 때 지금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 인도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폐지되지 않았거든요. 맞춰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저처럼 무슨 다국적 기업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CJ 쇼핑 같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근무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남자 여자 별로 카스트의 그 영향력이 저는 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냐면은 중요하냐면 결혼할 때. 결혼이 중매 결혼이 한 80% 이상 되고 아직도 80% 이상 되는데 결혼할 때는 상대방의 카스트를 갖다가 아주 유심히 살피고 체크합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아야 돼요? 아니면 나보다 뭐 같아야 되죠? 같거나 높아야죠. 높으면 땡큐고. 네, 아니 같거나 높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같거나 낮을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야 서로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추는 수준은 뜨겁게 간다. 사랑하면 한 단계는 극복한다. 안 돼. 모디는 맨 맞나? 맨 미친이었다면서요. 아니에요. 모디는 예를 들어서 카스트가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우기로 브라만 밑에 크샤트리아 밑에 수드라 바이샤 상인 계급 밑에 수드라 그다음에 이 네 개 계급에도 속하지 불가촉. 않는 거는 불가촉 천명. 네. 그러니까 바이샤 그 수드라 예, 하리잔이라고 네.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걔네들 같은 모디 같은 경우에는 불가촉 천명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이코노믹 타임스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총리 그 선거 전에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밝혔는데 모디 총리의 카스트는 텔리간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상인 계급인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신한종 센터에 불가촉 천명이라 그랬는데 이거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는 저 기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다 바로 잡고 그럽니다. 굳이 따지면 바이샤 계급. 굳이 따지면 바이샤 계급 정도 그거보다도
조금 아래 정도가 되는 아, 그 내에서도 겁니다. 약간 예. 저런 게 있구나. 기름을 짜는 사람이니까 그 뭐 그 네. 그렇잖아요. 기름도 여러 가지 아. 기름이 있지. 기름. 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천을 파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네네. 기름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짜면 조금 낮고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죠.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 뭐 천미지만 에? 갑하치도 있고 백정도 있잖아. 내가 너랑 같냐 인마? 그러니까 갑하치가 백정. 야, 씨, 너는 물기 있는 고기고 나는 마른 고기야. 아. 그런 거 아니었어? 야, 근데 네. 쭉 말씀을 이제 오늘 쭉 들어보니까 네. 인도의 시장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네. 성장성도 너무나 잘 보이는데 네. 하, 지금 뭔가를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하기가 아직은 그렇게 막 아, 믿음이 막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네. 데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숫자들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는 네. 그 나라 특히 그 나라 전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예측치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게 이제 센섹스인데 S-E-N-S-E-X 센섹스 지수인데 그게 지난 30년 추이를 보면은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인도가요? 인도가요. 줄기차게 올랐거든요. 어 그래요? 자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은 조금 텀을 1년만 딱 두고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올해 이맘때 지금 그 센섹스가 얼마나 올랐냐. 19.3% 올랐으니까. 이거 ETF 투자하면은 이거는 진짜 말 되는 투자가 아닙니까? 인도 돈 가치는 혹시 떨어지진 않았어요? 인도 돈 가치가 그동안에 조금, 그래, 예를 들어서 조금씩 떨어졌지만, 이거는 그 뭐, 생각하면. 예, 그거는 뭐 아주 마이너한 정도의 그 절하. 예, 가치 절하. 그거밖에 안 되고.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 30년 추이로 보면은 꽤 떨어졌죠. 하지만 그 센섹스 지수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네. 그 손정희가 손정희가 나와요? 네, 아니 손정희가 네. 인도 경제를 2015년에 그 이코노믹 타임즈하고 그 인터뷰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두고 봐라 인도 경제는 앞으로 마치 하키 경기의 그 하키 스틱처럼 그 올라갈 거다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하키스틱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이키처럼.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올라가잖아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네. 그래서 25년 후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2015년도 6월 달 얘기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중국 얘기는 안 하고 그때 네. 그 미국 경제를 갖다가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남들은 그냥 말로만 하지만 자기는 직접 자기 주머니 돈 끄집어내 갖고 투자한다는 엄청 그 후에 투자했습니다. 인도에 엄청 투자. 그때 2015년 6월 달에 스냅딜이라는 이커머스 회사에 한 7천억 원 정도 투자했고 네.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알리바바도 같이 투자했던 페이티엠이라는 그것도 이커머스 회사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뭐 1.6조 정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월마트가 대주주가 된 그 플리카트 네. 전자상거래 1등하는 회사 네, 거기에 네. 투자한 게 2017년도 9월 달인가에 2.8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월마트가 투자하면서 네. 제가 보기에 그 저거는 없지만 데이터는 없지만 최소한 두세 배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 네. 이게 지금 인도 센섹스 지수 5년짜리인데 네. 네. 2015년 말쯤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쭉 올라서 두 배 났네요. 아, 15년부터 두 배 정도 났을 겁니다. 한 2,000포인트 2만 포인트 어간에서 4만 포인트까지. 그렇죠. 그때가 모디 총리가 2014년 5월 달에 총리에 중앙 총리에 당선된 직후입니다. 네, 직후.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뭐 우리 기억나시죠? 그 저 단도 투자라고 정체진. 네네네. 그게 구자라트 사람들 얘기거든. 아. 그 미국의 여관하고 호텔 다 장악하고 있는 그게 구자라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자라트 사람들이 원래 인도의 그 서쪽에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인도의 네. 이 서쪽에 있는데 여기. 예. 거의 굉장히 좀 그 낙후되고 좀 뭐 인도 중앙 정계에서도 조금 외진대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상술에 관한 또 최고지. 예. 왜냐면 이제 이 그 투자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그 모디 총리가 이제 그런 피를
물려받은 구자라트 사람이니까. 구자라트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릴라이언스 회장도 구자라트 사람이에요. 구자라트 사람이에요. 구자라트의 그 바니아라는 상인 계층에서 출발한 사람. 확실히 좀 틀려요. 우리로 치면 개성 상인 뭐 그 릴라이언스 그 회장이 저 모디 총리 좀 밀어줬겠네요. 그렇죠. 같은 동양인데 아무래도 예. 예, 밀어줬죠. 난 릴라이언스 구자라트인지는 몰랐네. 구자라트입니다. 네. 인도 아직 저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평균 연령이 28세 딱 보시면 됩니다. 27.9세, 28세.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 전체 인구의 반이 25살 이하. 아이 많이 낳고 빨리빨리 돌아가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저기 35세 이하. 그 출산율은 2.33 정도. 세계은행 2016년 기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가부장적인가 봐요. 얼마 전에 영화 예고를 보니까 그 최근에 개봉했나? 굉장히 그 이 탤런트가 있는 이 노래를 잘하는 딸이 있어. 네. 내가 이제 데뷔를 하고 싶은데. 인도 영화예요? 인도 영화인데 네.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 60년대 영화 보는 줄 알았더니 얘가 막 노래하니까 엄마는 얘를 응원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오시면 큰일 난다. 너 어디 여자애가 거길 나가냐. 오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이제 사이버에서 떠가지고 완전 유명해지는데 얼굴을 가려. 왜냐면 아버지가 딸인 줄 알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영화가 이제 예고가 되더라고.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진짜 우리 60년대 때도 뭐라면 어디 딸내미가 뭐 딴딸할 그렇잖아. 가부장 지금 세대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아 지금 가부장적인 거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거기는 아직까지도 대가족 말고 확대 가족의 포션이 꽤 있습니다. 확대 가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가족은 3대가 같이 살잖아요. 네. 확대 가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촌이랑 같이 사나? 그렇죠. 삼촌 네. 아저씨하고 같이 사는 그런 네. 유의 네. 그런 네. 유의 형태의 가족. 네. 확대 가족. 네, 네, 네. 뭐 이모도 그걸 보고 영어로는 extended family라고 그러거든요. extended family. 그래서 저도 어디 홈쇼핑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네. 집에서 TV는 아내가 보는데 네. 신용카드는 남편만 갖고 있으니까 저거 사야지? 라고 해서 찜해놓고 집에 이제 퇴근한 남편한테 기다려서 네. 설명을 해주면 남편이 허락해줘야 네. 그 다음날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홈쇼핑은 충동 구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돼.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사장님께서 쓴맛을 보셨다. 네? 아, 정말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정프로가 가야 되겠다, 거기. 제가요? 어. 왜요? 거기 뭐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구만. 아, 인도에? 어? 네. 인도는 자유연애가 좀 쉽지 않겠군요, 그러면. 대도시 다국적 기업에서는 많이 있고요. 네. 네, 꽤 있고요. 나머지 시골 지방으로 가면 많이 제한돼요. 네. 인도의 경쟁력은 결국 그럼 그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네. 그럼 인구가 이제 많은 거고 그래서 시장이 큰 건데. 예, 인구 중산층. 예. 근데 인구 많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들 인구 많은 나라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많은 인구 때문에 허우적거린다면 그 차이는 국민성 내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는 그 모디 정책? 총리의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십, 경제적인 리더십이 조금 좀 실력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부지런한 편이에요? 아니면 국민들은 아직 우리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게을릅니다.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게을러요. 행복하게 우리보다 네. 부지런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저도 그렇고 우리만 해도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이게 금요일 밤에 그렇지. 우리 살아야 된다. 너무 부지런해. 가진 좋아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집에서 5시에 나왔습니다. 네. 새벽에 지금 몇 시? 9시. 왜 그러지? 자, 네. 코끼리의 올라타라는 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네. 책을 쓰신 우리 신시열 작가님 네, 네. CJ 오쇼핑의 인도 법인장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기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혹시라도 인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직접 뭔가 기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아 이거만큼은 좀 주의하고 가라 아니면 네. 인도에 가서 사업하고 싶다 나는 네.
그러면 이런 업종 괜찮아. 이런 아이템이면 무조건 한번 도전해 봐. 이거 한번 해봐. 나는 네. 지금 나는 여기 좀 다니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회사 그만두면 안 그래도 나 이거 해보려고 그랬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 그 제 책에 코끼리 올라타라의 그 일장에다가 네. 쓴 그 그러니까 챕터마다 뒤에 유망한 그 산업 또 뭐 아이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열거를 하고 제가 하나 읽어봤거든요. 우리 저 목장갑이라 하잖아. 빨간 그거 뭐라 네, 네. 빨간 코팅 목장갑. 어, 네. 그거 팔면 대박난데. 왜요? 1년에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 현장에 가서 쫙 현장을 둘러보시면 그 목장갑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안전모, 네. 그 다음에 목장갑, 그다음에 발에 안전화, 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이렇게 안전 벨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 맨손으로 해요? 아니, 맨손과 맨발로 많이 아직까지 많이 합니다. 그 위험한데. 아니 네. 그 못도 있고. 그런데 네. 그들은 그런 거 즐기는 거 아니야? 갖고 가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는 제가 석가모니에요? 모르겠지만 점점 워낙에 지금 제조업도 그렇고 공장 건설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도로 건설해야 되니까 고속도로 지어야 되니까 다리 교량 항만 다 구축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건축붐 인프라 그 건설붐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잡아 어림잡아 1년에 수억 켤레는 미니멈으로 팔릴 것 같은데 신발을 안 신고 그럼 공사 현장에서 일해요? 아니면 안전화라는 대부분은 게 대부분은 맨발로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맨발로 하는 맨발 걸로. 맨손으로 네. 네. 그 작가님 우리 청취자들이 문화가 인도에도 돼서. 많이 있어요. 뭐가요? 인도에도 많이 청취자가 있거든요. 뭄바이 델리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댓글이 이런 게 달립니다. 네 달리죠.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맨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전까지는 그랬고요. 3년 전까지는 그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 그냥 추측으로 예상으로 그 뉴델리건 저 뭄바이의 아주 중요한 그 저기 마철로 큰 빌딩 현장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네, 지방에 그러니까 가서 다리 놓고 이런 데들은 지방에서 그냥 다리 놓고 집 짓고 뭐 이런 놓고 거. 집 짓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빨간 장갑 맞을 거고요. 그래서 빨간 그 목장갑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 말해줘. 안전화 아이템. 네. 또 사업 아이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그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림잡아 봤을 때 그 0세부터 14세까지의 그 애들 이 숫자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억 7천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영유아 용품 시장이 크는 게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저기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6년 평균에 갖고 한 7.53% 정도 되니까 야. 그거 대비해서 두 배 반 정도 빠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은 인도의 영 유아용품을 그 아이템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장 조사라든지 알아본다든지 가서 보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영 유아용품의 90%는 그 의류가 대부분이 많고요. 나머지 10%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기용 그 그러니까 기저귀, 분유, 그다음에 아기용 장난감 같은 것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방글라데시 가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방글라데시나 인도 사람들이 이 이목 구비는 서양 사람하고 비슷한데 얼굴은 사실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저 까무잡잡한 피부를 화장품을 한다고 하얘지진 않거든. 그죠. 근데 미백 그게 굉장한 인기라는 거야. 그 왜 안 될 일을 하지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화이트닝?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태까지는 화이트닝이라고 했는데 네. 인도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 화이트닝이라는 용어는 지 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 love my yellow skin. I like my yellow skin.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는 이 저기 이 노란 내 스킨 까무잡잡 약간 옐로우는 아니지 사실. 옐로우는 아니고 브라운. 그렇게 표현. 약간 브라운 스킨이죠. 네, 브라운 혹은 스킨. 커피. 커피. 아니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하얀 꽤 그렇구나. 하얀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스킨 아니면 옐로우 스킨 이렇게 얘기가 통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론은 뭐냐면은 그 화이트닝이라고 하면은 야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내 피부 색깔이 이렇게 브라운이고 조금 검은
다크 브라운이고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화이트닝이라고 하면은 되겠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브라이트닝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 그렇죠. 정답이 브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참고로 제가 2012년도에 화장품 방송할 때 네. 방송 시간 비중이 아 그때 거기서 한 3% 예 그때 3%가 채 안 됐는데 네. 제가 나올 때는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만큼 그러니까 많이 산다는 그만큼 빨리 그 4년 반 사이에 4년 사이에 이렇게 이 화장품 방송 비중이 올라갔으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주도하는 여자들이 돈을 어디다 쓸까 먹고 가꾸는 데 쓰겠죠. 그래서 화장품도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그래서 세포라가 2015년 말서부터 그 진출했거든요. 세포라 요번 달에 우리 들어왔어요. 아~ 우리나라는 세포라 요번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인도는 15년 네. 2015년 말에 들어왔어요. 아, 더 빠르네. 더 빠르게 들어왔잖아요. 네. 시장이 크니까. 네, 시장이 크니까. 네, 그때 그렇죠. 오쇼핑에서 제일 대박난 상품이 뭡니까? 어, 저기 매직 맵. 응? 맵? 매직 맵. 그러니까 아, 청소 도구. 봉골레. 예, 우리 저 10한 2, 3년 전에 네. 그 홈쇼핑에서 네. 그 봉골 대걸레 옛날 네. 대걸레에다가 극세사 붙이고 디자인이 예쁘게 해서 그 뭐 빨리 빨 이렇게 해서 어, 탈수도 되고 또 발로 밟아서도 그 탈수도 돼. 그게 이제 어, 2015년 말 기준으로 100만 대 넘게 팔렸어요. 걸레 쓰는 것만 오쇼핑에서만. 네, 저희 그 저 인도 법인에서만. 아, 그 한 채널에서만 100만 대? 한 채널에서만. 네. 와. 많이 팔렸죠. 그래갖고 제가 RAI라고 그 리테일 어소시에이션 오브 인디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모든 가구에 1%도 못 판 거예요. 그래도 100만 그러니까 100만 그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거의 안 팔린 거기 뭐 초청받아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대뜸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100만 더 넘게 팔았다고. 그건 뭐 그 뭐 그건 여기 다 숫자니까. 네네. 아, 하나만 더 그러면 네. 지금 그 김프로가 지금 이 우리 방송의 가, 흥미를 잃고 네. 다른 사업하려고 그러지. 인도 가기 직전이야. 아, 사업하시는 여러 가지. 당신 네. 같아서 벌써 관뒀을 거야. 그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만약에 네. 작가님이 다시 네. 인도 간다. 인도 간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뭐 좀 싸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네, 팔아 먹으려면. 네네. 네. 가방에다가 네. 딱 세 개만 싸들고 가겠다. 네. 아이템 팔아야지. 네. 아까 네. 얘기한 안전화, 안전모 뭐 장갑 말고 네. 딱 세 개만 얘기해. 어 그거 하나 포함돼야 되는데. 안전 제품. 그러니까 안전 제품 건설 현장에 아, 필요한 안전제품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화장품. 네? 아 근데 그 네. 얘기 나온 것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 제가 볼 때도 그게 제일 굉장히 그 전, 제일 그 전망 뭐 좋다는 거죠.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 화장품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의 화장품을 좋아했던 이유를 딱 두 가지만 들면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똑같은 원리로 인도 저기 그 저기 사람들한테도 인도 여자들한테 통할 수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니 우리야 예를 들어서 뭐 LG 생건이 좋은 거 알고 아모레가 좋은 거 알고 빅 브랜드지만 인도 사람들한테야 뭐 아모레가 뭔지 그다음에 저 LG 생건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발선은 같다. 아, 동일하게 중소기업 거라도 예, 네, 중소기업 거라도 출발선이 예. 예. 다 콜마코 뭐 예, 코스맥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어? 거거든요. 어. 아니, 맨즈스킨 전화해라. 맨즈스킨 아시죠? 브랜드 하나 붙여서 사장님. 그렇죠. 브랜드 하나 붙여 가지고. 야, 맨즈스킨 그 사장님 전화 좀 해. 잘 해 가지고 출발선이 같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방방 그치. 방문 판매해요? 어떻게 팔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커머스로 이커머스로 가시던 네. 그 이커머스 화장품 전문 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가 대주주가 된 뭐 플리카트나 뭐 아마존 인도나 뭐 페이티엠이나 뭐 그런 데도 있고 와.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있고 하니까 잘 보셔야죠. 아니면 휴대폰 케이스 어떻습니까? 왜냐면 이게 소득 자체가 높지 않으면 휴대폰을 굉장히 어쨌든 소중하게 많이 더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정프로님 말씀처럼 그 제가 회사 이름을 아니, 말씀을 드려도 되나? 네. 그 슈피겐 코리아. 네. 이거잖아 슈피겐. 이게. 그게 저희 협찬사예요. 지금 이게 지금 슈피겐 코리아 거 아니에요? 슈피겐 코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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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슈피겐 코리아가 저기
그 지사를 뉴델리에 설립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삼성이 샤오미한테 지고 있지만 500불 이상 되는 고가 폰에서는 아직 부동의 1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CP겐 코리아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정프로님 뭐 말씀하셨지만 그 고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말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니까 휴대폰 전체는 3억대, 네네. 스마트폰은 1.5억대. 그러니까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슈핑앤 코리아가 나는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폴더블이 나왔잖아. 네. 두 개사놀이잖아. 두 개사? 네. 아니지. 무슨 폴더블 두 개. 이게 한 인도 사람 인도 사람 130불짜리 지금 떨어뜨리니까 겁난다며. 우리 200만 원짜리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떨어져 갖고 깨지면 진짜 내가 이건 유망하다고 봐. 가슴 아플 것 같거든요. 자, 가방이 세 개 싸갖고 갑니다. 안전용 네. 화장품. 하나는 조금 더 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 사실은 그 자 그 그냥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얘기를 하자면 제습기 아~ 제습기 왜 제습기냐면요 꼭 붙여 놓으신 거야 본인 사실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 꼭 붙여 놓으신 거야 아니 제가 그 인도에서 지금 4년 반 그렇게 살은 거 아니에요? 네. 우기가 저기 6월 달서부터거든요. 6, 7, 8, 9 이 4개월은 우기인데 우기면은 비가 줄차 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한 달 반 두 달쯤 흘러가지고서 옷장을 연 거예요. 다 썩었어. 근데 썩은 건 아니고 곰팡이 곰팡이. 그다음에 신발장을 열었어요. 애지중지하는 그 구두가 그냥 곰팡이가 쓸어가지고서 그래서 가면 멤버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멤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안 되겠다. 멤버가 못 파네. 그러니까 제습기를 장갑은 또 오죽이나 축축하겠어. 네, 엄청 축축하죠. 근데 제습기를 그럼 안 팔았냐? 팔아봤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실패담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네. 이런 겁니다. 그 한국의 모 회사에 그 저 제습기를 갖다가 이제 20만 원대 후반 가격에 팔았는데 실패했어요. 결론적으로 왜 실패를 했냐면은 너무 비싼 거예요. 걔네들의 가처분 소득과 연간 그 가구당 너무 비싸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성공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나오는 제습기들이 여러 가지 그 팬시한 버튼도 많고 뭐 이런저런 기능을 그 붙이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순수하게 그냥 제습 기능만 잘 되는 걸 갖다가 6만 원 이제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 후반이 아니라 뭐 십몇만 원대 이렇게 내가지고서 정말 끝내주게 제습이 된다 하는 인식만 시켜주면은 그건 정말 장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아침에 틀어서 저 저녁 자기 전까지 뭐 한 몇 시간이 되나요? 그러면은 한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하여튼 1리터 한 2리터 가까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우기 때요. 예, 우기 때 2리터 가까이 그럼 비 맞고 사는 제 기억에 제 기억에 2리터 가까이 나옵니다. 2리터 그렇죠. 2리터 가까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예. 예 2리터까지는 안 돼도 1.5리터는 최소한 일단 나왔어요. 제습기도 커야 되겠네. 그렇지. 예. 아, 용량을 크게 탱크 용량 크게 하고 전기 요금은 안 비싸요? 아 전기 요금이 사실은 조금 좀 비싼 폭입니다. 왜 비싸냐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비싸겠죠. 에너지 비용 네. 에너지 코스트가 비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기값이 좀 비쌉니다. 많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네. 에어컨으로 그냥 제습하세요 이게 안 되는구나. 전기 요금 네. 비싸게 나오니까. 비싸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음대로 못 틀지 사실. 아, 참 네. 우리나라는 에어컨에 있지 제습. 원래 에어컨 자체가 제습 기능을 하는데. 아 이거 필살기를 말씀드리면 안 됐어. 아니, 그래서 아까 하더라고 내 분명히 있는데 장갑 얘기하지 내가 얘기한 화장품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데 야 저기 신일 펌프하고 있잖아 제습기 네. 신일 펌프하고 유닉스라고 있어 유닉슨 그 선배님이잖아요 유닉슨 거기 전화해가지고 유닉슨이요 유닉슨 네네 이거 헤어 드라이기 아, 유닉스 예, 유닉스 유닉스냐 예 그 유닉스요 저기 있잖아 저기 원유로 있는 네네네 거기 아마 될 것 같아. 그런데 해가지고 99,000원에 단가 맞추시고 인도향 제습기 한번 출시해 보시죠. 네. 저희가 선전해드리 아 선전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저희가 한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수입을 하면 안 되고 네, 현지 생산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겠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관세서부터 그다음에 뭐 운송 비용, 물류 비용 뭐 따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수입인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쪽이 저렴하니까. 지금 저는 그냥 얼핏 알기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중국 인건비가 100이었을 때 베트남이 한 50 정도 되죠. 네. 그죠? 그다음에 베트남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가 더 싼 게 아직 인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아마 네. 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네. 어떻게 방송 그거 제가 꼭꼭 감추고 있어요. 방송 나중에 네. 방송 듣는 네네. 분들이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좀 네네. 얻으셨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추가로 더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코끼리의 올라타라 이 책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얻을 수 있을 감사합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네. 인도에 가셔서 CJ 오쇼핑 인도 법인장을 한 4년 이상 해서 그 경험을 통해 쌓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집대성한 책 코끼리의 올라타라 오늘 이 책 약간 끝에 홍보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목장갑하고 제습기 제습기를 했으면 우리도 뭔가 해드려야지. 자 오늘 함께해주신 신시열 이제 작가님, 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도 관련돼서 재밌는 아이디어 좀 있으시면 한 번 더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